자,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도 또 정월대보름 또 달맞이 행사를 또 꾸준하게 해온 곳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좀 먼저 가봐야 되겠죠? 네, 우리 지역 곳곳에서 지금 여러 가지 행사들이 열리고 있는데요. 네. 한 곳에 이분이 나가 계시다고 해요. 김태일 리포터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빛날의 보름달 김태일입니다. 자,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곡성군 오곡면 금천천 정월대보름 행사장 주변에 나와 있습니다. 아, 저희 정말 이 보름날에 이 어렸을 때 말이죠. 깡통도 돌리고 부럼도 깨고 찰밥도 먹으면서 정말 열심히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이런 행사가 이어져 오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정말 마을분들이 올 한해 애군을 없애고 또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는데 야, 먼저 우리 김기빈 씨 내 더위! 아, 더위 좀 받으시고 부름을 또 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지금 이 호두를 말이죠. 크으, 또 이 껍질 두꺼운 걸 좀 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먼저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깼어요, 깼어요. 야, 정말 제대로 깼습니다. 이거 진짜 안 깨진 건데 제대로 깼습니다. 아, 올해 정말 애군 다 없애고 좋은 일만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 날씨가 말이죠. 보름달이 좀 환하게 떴으면 좋겠는데 그러진 않은 것 같고 흐려서 보름달은 좀 뜨진 않을 것 같고 예, 하지만 저희 빛날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소원을 좀 많이 많이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제 옆에서는 말이죠. 제가 조금 조용해야 될 것 같아요. 정월 대보름 지금 제례를 지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오곡면에 우리 천지지신께 우리 마을 주민들이 또 애군을 없애고 좋은 일만 가득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제례를 지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면민 여러분 올 한 해도 아무튼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 하신 일 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쟤는 지금 계속 지내고 있고요. 자, 또 이번 행사를 이렇게 성황리에 준비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정말 이렇게 또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즐길 수 있도록 전통을 이어간다는 자체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자, 이번 행사를 준비하신 우리 곡성군 오곡면의 우리 배종섭 청년 회장님과 잠깐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 지금 옆에 지금 제례를 지내고 계신데 이건 어떤 제례인가요? 예, 올 한해 오곡면민 건강과 오곡면 풍년을 기원한 제사입니다. 네. 어르신들이 주로 이렇게 지내시는 거 보니까 조상 대대로 이렇게 해년마다 이렇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올해로 2000년부터 시작해서 오곡면 천일학 16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시 풍속 문화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또 개인적으로 우리 회장님 뭐 소원이라든가 바람, 뭐 가정의 바람도 괜찮고 주민분들에게 원하는 그런 바람도 있으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먼저 우리 가족의 건강과 우리 오곡 면민의 행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회장님들이 이렇게 준비를 열심히 하셨는데 자, 지금 잠시 후에는 말이죠. 오늘 이 정월 대보름 행사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 뒤에 보이시죠? 달집 태우기 행사가 있습니다. 자, 지금 마음은 당장 이곳으로 달려오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 채널 고정하시고요. 잠시 후에 소음 비셨다가 달집 활활 타오를 때 그때 같이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한 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부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정월 대보름 행사를 가지면서 이제 자정 이후에 제사도 지내고 네. 조금 더 뒤로 보이는 그 잘 달집 태우기도 이제 하면서 소원을 빌게 되는 거죠. 네. 저는 올 한 해 달집 태우기를 보면서 소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네. 뭐요? 김영은 아나운서를 보내버리는 겁니다. 저 어디로? 시집 보내버리는. 정월대보름 행사 현장에 지금 김태일 씨가 나가 있는데요. 달집 태우기를 벌써 시작을 할까요? 일단 현장이 궁금합니다. 김태일 리포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빛나는 보름달 김태일입니다. 저는 지금 곡성군 오곡면 금천천 일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뭐 시간이 지나니까 더욱더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는데요. 자, 오후 2시부터 지신밟기 또 이렇게 줄다리기 윷놀이 시작으로 정월 대보름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 달집 태우기 행사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소원을 빌고 있는데 먼저 우리 저 주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야, 우리 어르신 이제 마을에 얼마나 사셨어요? 여기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컸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어렸을 때 우리 어르신 또 보름날 기억나는 행사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콩 볶아먹고 예. 나뭇잎 가서 볶아놓은 놈 돌라먹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예, 어르신 어떤 소원 비셨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예. 야, 우리 또 어르신의 소원은 온 가족 건강과 소원 성취 기원합니다. 예, 꼭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예. 예.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예, 예. 지난 60년대 말
곡성군 인구가 약 11만 됐습니다. 그럴 때 인구가 5억 명 인구가 약 9천 됐었는데요. 그때는 각 자연불합단으로 탈지 행사를 다 했습니다만은 이제 인구가 줄어지고 인력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합동으로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니까 더 단결심이 강해지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 건강 기원하면서 저희 생방송 비난에서 건강 보조식품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네, 광주에서 왔습니다. 어떻게 오신 거예요, 여기는? 가족들과 그 곡성에 좋은 행사가 있다 해서 가족들과 좋은 추억 만들어 왔습니다. 올해 소원 한 말씀 해주시죠. 바라시는 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양가 부모님과 우리 가족들 올해 한 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우리 건강을 기원하면서 건강기능식품 저희 빛나래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자 여러분의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자 달집 태우기를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발사하면은 달집을 점하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외쳐주세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발사. 우와 드디어 달집에 불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함성 한번 질러주세요. 함성. 자, 와 드디어 많은 분들의 소원을 기원하는 달집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소원을 적으신 분들 소원 이루시길 바라겠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빛날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원도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올 한 해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활활 타오르는 달집처럼 우리들의 소원이 활활 타오르듯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부자 되시고 복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